자,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가짜뉴스 의혹이 제기된 상황, 또 다른 비슷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대선 8일 전 인터넷 언론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불리한 폭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검찰은 당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한 뒤에 이렇게 만든 가짜 녹취록을 민주당 캠프 대장동 TF가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직적 가담까지 의심하는 상황,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정책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 허위 보도했다는 의혹입니다.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알고 있었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 씨가 최 전 부장인 것처럼 흉내냈고 그렇게 조작된 파일과 녹취록을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인 당시 김모 대장동 TF 조사팀장 등과 만들어 리포액트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정책연구위원 김모 씨 세 명 다 적시돼 있습니다. 영장에는 배임수재 혐의도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돈이 오간 정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한 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뢰할 만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한 것이고 최재경 씨에게 저는 당연히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근데 그때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검찰의 강제 수사에도 민주당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